자, 반갑습니다. 디몽크 TV 디몽크입니다. 라스트 판타지. 예, 라파님 또 오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라스트 판타지입니다. 예, 예. 오늘은 저희 집에 또 새로운 걸 갖고 오셨어요. 아주 굉장히 많이 갖고 오셨는데 아미보. 아미보. 1차로 예. 18개가 나왔어요. 18개. 예. 그중에서 두 개는 못 사고 16개. 아, 16개. 예. 일단은 그냥 사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 있네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캐릭터 여기 덩킹콩.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도 되게 좋아해요. 요시도 있어요. 요시. 요시. 아랑. 아시죠? 모르세요 이거? 엄청 귀여운 캐릭터예요. 요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게 제가 슈퍼마리오 월드 때부터 되게 사랑했던 캐릭터입니다. 뭐 커비, 뭐 덩킹콩, 뭐 이렇게 피카츄. 슈퍼마리오죠. 아, 그만해, 그 사이. 예. 대충 얼마 정도 들었죠, 가격이? 지금 하나에? 하나에 1200엔인데 안 예. 팔려가지고. 1200엔이면 한국 돈으로. 12,000원 정도 하죠?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네요, 근데.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000원이라는 가격으로는 살 순 없겠죠. 그쵸. 더 뻥튀기가 돼서 구입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닌텐도 코리아는 뭐, 위유를 정발할 계획이 없죠. 계획도 없고, 아주 굉장히. 사람 외에 동물들이나 이런 거는 퀄리티가 괜찮아요. 예. 사람 얼굴이 들어있는 피규어는 조금 여기 보면은 이미지랑 예. 여기 눈매를 보면은 되게 작품! 그죠? 작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라파님께서 직접 아니요 그냥 뜯어보세요. 그냥 제가 대충 이 아미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우선 이게 피규어예요. 우선 피규어 개념이죠. 피규어. 예, 닌텐도의 새로 피규어. 닌텐도의 새로운 예. 밥줄. 새로운 밥줄. 그쵸. 예. 옛날에 예. 라이스 라인. 위일 때는 이 위모트 컨트롤러로 그쵸. 제대로 뽕을 뺐죠. 뽕을 뽑았는데 예. 이번에 이 아미보를 보고 저는 아주 경악을 했었습니다. 무슨 냄새야 이건? 거의 무치예요. 진짜 냄새가 안 나. 닌텐도 냄새 안 나? 아, 닌텐도 냄새가 안 나. 되게 막 고무 냄새 막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네. 근데 아무 냄새가 안 나요. 무치예요. 괜찮은데? 네, 퀄리티 만원짜리 치고는 네.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네. 모자는 안 벗겨져요. 그쵸. 네, 요거를 아미보가 그냥 일반 피규어가 아니죠. 그쵸. 이거는 이제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뭐 배터리가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RF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RF칩. 이게 위유 패드입니다. 대빵크죠? 위유 패드예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위유 패드예요. 이게 위유 컨트롤러예요. 이걸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다가 아미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캐릭터가 캐릭터가 선택이 됩니다. 이제 게임 내에서 선택이 되는 거죠. 선택이 되죠. 네. 이거를 올리면은 네. 이 캐릭터 안에 네. 자기가 레벨이나 이런 정보가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 그렇죠. 요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서 친구 집에 가서 이것만 딱 보여주면 야, 내 캐릭터 갖고 왔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 위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엑스박스도 없는데 위유가 있겠어요? 망유. 아, 망유. 망유. 망유라고 불리우니까. 아직도 닌텐도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의 감성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굳이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을 해서 친구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네. 하라 그런 개념을 만든 거는 아직도 닌텐도가 좀 더 장난감 회사니까 원래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경쟁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얘네는 좀 더 장난감스럽게 좀 더 닌텐도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닌텐도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위유 판매량에 따라서 요거 판매량도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해외에서 많이 구매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제 뭐 대난투나 마리오 카트에만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게임들은. 근데 계속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 게임에 응용이 된다면 이게 또 어마어마한 또 상품적 가치가 그럴 것 같아요. 예,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거의 뭐 베타 테스트 기간이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제 슈퍼마리오랑 인생이 좀 비슷해요. 굴곡이. 닌텐도처럼 전 원래 어렸을 때 좀 잘 살았었으니까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다가 이제 닌텐도가 이제 어느새 하락세가 딱 탔다가 딱 이게 굴곡이 있었잖아요. 그쵸. 닌텐도는 근데 다시 올라가는데 난 안 올라가. 왜 나 비슷하진 않네요. 초반에는 비슷했는데 뭐 하나 더 까볼까요 그러면? 그래요. 예. 젤다의 전세 링크. 성인 링크 거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아. 예. 예, 성인 링크. 뭐 매뉴얼 한 장 달랑 있네 이거. 성인 링크. 이게 사람들이 예. 이 캐릭터를
90%가 젤다라고 알고 있어요. 젤다. 젤다의 전설이 네. 유명하다 보니까 네. 공중으로 좀 뛰어야 하는 캐릭터들은 네. 좀. 근데 이게 이게 뭐 플라스틱인가 이게? 그냥 좀 뭐랄까 싼 피규어 재질. 이 정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실 거예요. 냄새는 똑같아요. 무치요. 색깔은 잘 칠한 것 같아. 색깔은. 아 되게. 안 삐져나오고 네. 꼼꼼히 칠을 했어. 잘했어요. 볼만해. 볼만해요. 어, 볼만해. 이렇게 진열해 두는 것도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럴 것 같아. 요걸로 플레이 하다기보다는 요거는 가운데 놓고 네. 이거는 셀렉트로만 쓰고 요걸로는 넷이서 앉아서 골라서 넷이서 와서 이거는 이제 셀렉트 하는 기기로 놓고 그러니까 난 링크 할래. 어, 딱. 나는 마리오 할래. 이렇게. 딱. 만약에 식으로. 이거 하나 하고 네. 이게 세 개밖에 없으면은 선택은 이걸로 하고 한 사람 이걸 들고 해야겠죠. 그렇죠. 전 이걸로 플레이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걸로 하다가 화나면은 네. 이거 옆에 사람을 치면은 이런 거보다는 훨씬 아프니까. 아 근데 이거 망가지면 이거 비싸잖아요. 아, 이거. 우리 애들도 닌텐도 게임 참 좋아요. 마리오 카트. 네, 봤습니다. 예. 마리오 3D 월드하고 대난투도 시켜줘 봤는데 예. 어 재밌게 잘하더라고. 아 대난투도. 이것도 갖다 주면은. 예. 재밌게 잘 할 것 같아요. 참 남녀노소 그렇죠. 참 잘 즐길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폭스 여기 1200엔으로 썼는데 안 네. 팔려가지고 지금 할인을 한 것 같아. 에비피트에도 있어요. 이건 더 싸. 이거 그냥 80엔. 가격이 틀려. 틀린 게 아니야. 이게 좀 네. 시작가는 똑같아. 네. 근데 하도 안 팔리니까. 근데 안 사거든. 다른 게 더 이쁘니까. 아, 그렇지. 얘는 너무 성역게 생겼어. 팬티가 보이나? 팬티는 표시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또 이상한 마음에 이걸 구매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저는 사무세지에서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불량 어 불량품. 아시네. 아 양팔 총 들러 있는 게 엄청 비싸게 팔렸대. 네, 이베이에서 왜 사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거나 아, 희귀하니까. 희귀하니까. 피치공주는 다리가 없는 것도 있었대요. 진짜? 네. 피치공주는 다리가 없는 것도 있었대. 뭐, 공장에서 기계가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붙였나? 피카츄는 동키콩 디디콩이 없네? 있어요. 디디콩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있었어. 아 여기 있다. 제가 또 디디콩 팬이거든요. 이렇게 둘이가 이게 세트인 줄 알아요. 이렇게 두 개 다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아 이걸 왜 안 좋아한다고요? 아. 어 왜 이거 재밌는데? 우리 애는 마리오 좋아해. 마리오. 아 마리오? 마리오. 마리오 시리즈를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이거 디디콩, 덩키콩.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매우 쪽이에요, 덩키콩. 전 지금까지 뭐, 아미보, 닌텐도 아미보를,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정발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이게 뭐, 1200엔 한다고 해도 그쵸. 갖고 오려면은, 배송비는 해야지. 솔직히 뭐, 해외 직구 이러지만,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하거든. 아, 네, 그죠. 귀찮죠. 야, 귀찮죠. 여기서 그러면 아미보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덩키콩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TV 디몽크 마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리오가 더 세지. 아이 이게 더 세죠. 딱 봐서 얘가 더 세는데 얘 바닥 찍는 거 있으면 다 죽어요. 자, 그거 나한테 예. 형님이랑 좀 내 라판님이랑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느낌으로는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셋.